안녕하세요. 꽃을 먹고 사는 여자 행복꽃 순재입니다. 6월의 첫날인데요. 6월달도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한 자락 하겠습니다.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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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될 거야. 아무 걱정 말아요. 수리수리 술술 잘 풀릴 거야. 수리수리 술술 잘 풀릴 거야. 네, 이 노래를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한 반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언제까지?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.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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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될 거야. 아무 걱정 말아요. 수리수리 술술 잘 풀릴 거야. 수리수리 술술 잘 풀릴 거야. 오늘은 여름 하면 생각나는 꽃 중에 하나 봉숭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지금 보여드리는 친구는 겹 임파첸스라고 해서 봉숭아인데 서양 봉숭아입니다. 봉숭아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열대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한철 예쁘게 피는 꽃이잖아요. 저도 올해는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봤던 그 봉숭아를 씨앗을 뿌렸어요. 제가 구매를 해서 같이 보여드리려고. 그런데 그 씨앗이 실종이 됐습니다. 아직까지 안 보이고 어디다 뿌렸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실종이 됐어요. 실종 신고는 하지 않았고요. 오늘 그래서 요 봉숭아 계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요 겹 임파첸스는 또 키우기 쉽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이게 응애라든가 의외로 병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모종 삽목하고 그럴 때도 응애 뭐 그런 게 병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. 요 친구는 들어올 때 포기포기마다 그 로얄티가 붙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요. 그 들어오는 친구는 그 검사를 다 받기 때문에 검수를 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하는 병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. 그래도 여름에 이렇게 되면 병을 잘 합니다. 병을 잘 하는 임파첸스 외에 또 요 꽃으로 피는 요 임파첸스가 또 여름에는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해서 나오던데요. 또 꽃이 없는 여름철에는 이 친구가 피어 있으면 아주 또 시원하게 여름에도 심심하지 않게 꽃을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저는 또 임파첸스를 겹 임파첸스만 키우다가 요번에 그 씨앗이 실종돼서 요 친구들은 그 서양 봉숭아 해서 나오는 그런 친구들입니다.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. 임파첸스도 제가 요 두 색상을 저는 또 구매를 해 봤습니다. 요 한 가지는 요 색상이고요. 하나는 요런 색상, 옅은 파스텔 계열의 보랏빛인데요. 요런 색상을 또 데리고 와 봤어요. 이 친구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봉숭아 애들이 대체적으로 여름에 햇빛도 좋아하지만 물도 좋아하잖아요. 그런데 또 여름에 직사광선보다는 이거는 서양 친구들이기 때문에 직사광선보다는 약간의 반그늘이 더 좋다고 합니다. 저는 지금 이 플라스틱 화분에 이렇게 그냥 심었거든요. 화분을 특별히 멋진 거를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.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여름 한철 꽃 보고 물론 베란다에서 두면 또 뭐 겨울을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겨울에 어떤 꽃을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여름 한철 예쁘게 볼 그런 생각으로 요 친구도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에 해서 그냥 이렇게 심어줬습니다. 요 친구가 요런 또 초록 가운데 요게 또 포인트가 되니 또 시원하게 또 예쁜 것 같아요. 빨강색이지만 완전 빨강은 아니고요. 주황 계열의 빨강의
있는 게또 예쁩니다. 제가 오늘 또요 앞에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?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. 다른 물봉성 불 봉숭아, 봉선화 중에서도 저는 올해 요 친구 있잖아요. 물봉숭아, 물봉선화. 요 친구를 아주,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환상적으로 피는 지금 꽃기둥을 이루고 있는 요 친구를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이렇게 자랑을 해봅니다. 이 친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란다에서 묵은 친구예요. 보니까 제가 꽃을 피어 저기 키워 보니까 묵은 친구가 꽃을 좀잘 피우더라고요. 둘 중에 하나예요. 묵어서 별로 이렇게 삐실삐실 가던지 아니면 건강하게 자라는 친구는요. 꽃을 아주 잘 피운다는 거. 요 친구는 묵은 친구인데, 요 친구도요, 요 친구도 물봉선화입니다. 요 친구는, 지금까지 놓는 위치가 다 달랐어요. 이 친구는 햇빛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보면서 이런 위치에 있었고요. 요 친구는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있어서 좀더 그늘 쪽에 놔줬어요. 그래서 요 친구가 꽃을 많이 피어갖고 좀더 양지바른 쪽으로, 같이 밑에다 이제 좀더 햇빛을 많이 보는 쪽으로 이렇게 놨더니 이 친구 날도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다 메워졌어요. 그 전에는 봄에는 좀 휑하니 요 꽃핀 친구보다 한참 그 회복이 느렸거든요. 그리고 또 같은 햇빛 라인 계열에 또 요쪽에도 이렇게 꽃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요 친구도 다시 이렇게 자리를 같은 햇빛, 비슷한 햇빛 계열로 올려주고, 이 친구 또한 저 오른쪽 친구 마냥 같이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친구도 꽃이 안 피었었는데, 이제 또 꽃대를 많이 물고 있고요. 이 친구도 그 월동이 안 돼요. 따뜻한 거 좋아해요. 열대성이기 때문에 따뜻한 거 좋아하고요. 물을 엄청 좋아해요. 지금 이 친구 포기가 많이 있잖아요. 밑에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물받침이 있고요. 그런데도 아침 저녁으로 물을 아주 흠뻑 줍니다. 그렇다고 질척한 흙에 심어져 있는 것보다는요. 이 친구는 지금 마사를 한 50대 비율로 해서 1대1 비율로 해서 그렇게 심겨진 친구들이거든요. 그럼 뿌리도 활짝 되면서 이 친구가 또 삽목이 엄청 잘 됩니다. 여름에 지금 대충 좀 미운 부분 이렇게 잘라 가지고 꽂아 놓으면은 물에 꽂아 놓으면은 물음 없이 거의 삽목도 정말 아무나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삽목쟁이이기도 하고요. 이 친구의 단 하나 흠점이라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월동이 안 된다는 거.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흠잡을 데 없는 아주 그런 예쁜 친구입니다. 저도 겨울에 이 친구가 베란다에서 근근히 그렇게 미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이 계절에 이렇게 예쁘게 꽃 피워 줄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 했어요. 그런데 보세요. 너무 예쁩니다. 나날이 이 친구는 꽃 지는 것도 그렇게 밉지 않은데요. 그 꽃진 자리를 잘라주기가 아주 바쁩니다. 그 꽃진 자리를 잘라주면은 아주 무수히 이렇게 매일마다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. 오늘은 제가 기승전결 요 저기 물봉선화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여기 이렇게 사방으로 해서 꽃기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도 한번 이 여름에 물봉선화 한번 예쁘게 키워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며
소리 소리 술술 잘 풀릴 거야. 소리 소리 술술 잘 풀릴 거야. 소리 소리 술술 잘 풀릴 거야. 소리 소리 술술 잘 풀릴 거야.